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MC 지수연입니다. 오늘도 영검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소원함 대궐만신 장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천원신궁 수진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검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악마를 보았다 파트 1 연쇄살인범 편으로 그중 제가 맡은 인물은 우범곤입니다. 우범곤. 어떻게 이름만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오시나요, 선생님? 느낌이 오죠. 아, 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속이 메스꺼워요. 아, 네. 이름만 듣고도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름 듣고는 딱 느낌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거기에 사주를 보고 그런 다음에 아, 이 사주는 정말 옆에서 잘 도와줬다면 살인자는 되지 않았을 텐데 아, 얼굴과 사주를 네.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4월 늦은 저녁 시간 탕, 탕, 탕 갑자기 들리는 총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평촌리의 한 상갓집이었는데요. 마당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피가 낭자한 그곳은 정말 아수라장 그 자체였는데요. 그들 사이로 총 한 자루를 들고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살인한 대량살인마 우범곤인데요. 1955년 3월 18일생 양띠인 우범곤.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한날한 시에 그에게 죽임을 당해야 됐던 걸까요? 또 그 장소가 상갓집이었잖아요, 선생님. 그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우범곤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신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또 상문도 잘 타고 또 이 귀신이 잘 붙는 사람이에요. 오. 신의 자손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무당의 길을 갔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신의 기운이 강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상문이 강하다라는 말씀은 상문이 어떤 뜻일까요? 잘 타요. 왜? 상문. 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왜 신의 길을 가서 어느 정도 해칠 줄을 알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겠냐면은 신이 오기 전에 허주가 먼저 쉬어요. 잡신이라고 하죠. 네. 잡신이 먼저 쓰면 자기 이 혼자 우발적인 행동이 막 나와요. 네, 우발적인 행동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요. 귀문관살 중에서도 추어귀문관이라 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노중에서 객사하고 노중에서 그리고 급사 갑자기 돌아가신 네.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귀신 귀자에 문문자 그리고 빗장 관자를 써요. 귀문관살이라 해서 그 귀신이 들어와서 관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우범곤 씨가 후차적인 태어나서 네. 불우한 환경이 같이 합쳐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휘둘린 네. 것이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범곤의 유년 시절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우범곤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찰관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도 이제 권총을 가진 그런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자 우범곤은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화를 이기지 못해서 학교의 유리창을 깨버리거나 그 파편을 가지고 자해를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죽음과 그 이후 달라진 우범군. 부모 자식 간의 사주가 또 연관이 있을까요? 남한테 지는 것도 싫고 이기주의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했을 것이고 별거 아닌 거에도 욱하는 성격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해치지 절대 그러고서는 해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근데 그런 성격 때문에 그 공질이 끊기면서 할머니까지는 잘 빌었을 망정 부모대에 와서부터 그 공질이 끊겼어요. 끊기면서 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거를 영향을 받은 네. 형국이에요 지금. 네,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살인마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네. 이분 또한도 어렸을 때 조금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았다면 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성향이 더 변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자기도 보호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 술을 먹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남들 앞에서 나서서 행할 수 있는 걸 다 굴복시키고 싶은 거지. 네. 그렇게라도 내가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이목이 집중되고 싶은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 부모 자식 간의 사주와 연관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애잔해요. 애잔하고 저한테 돌을 던지시고 어떻게 살인마를 두둔하냐 할 수 있어도 그 사람 하나만을 본다 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선생님처럼 또 제가 또 가는 이 길에 옆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났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아, 예. 선생님께서는 지금 결핍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된 게 아닌가. 결국 자기 자신이 시한폭탄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우봉구는 결국 아버지를 따라 순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했던 그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우범곤이 순경이라는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신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의지와 행동이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네. 그러다가 우신의 우대에 벼슬하던 군웅 할아버지가 계셔요. 군웅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가물로 이 사람이 씌우며 모든 역할로 이게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이 성격 자체를 보면 착한 사람에 자기 컨트롤이 안 됐기 때문에 가물에 씌어 있으니 신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을 만약에 선택한다 하면? 나나 다른 무당을 찾아서 네. 해결책을 찾았으면 굉장히 편하게 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그렇죠. 네, 순경을 하지 않았고. 그렇죠. 네. 네, 사실 우범고는 술버릇이 고약해서 미친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는데요. 이를 두고 당시 교제를 했던 여자친구의 집안에서는 그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함께 동거를 하기 시작했고 당시 무일푼이었던 우범고는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사건 당일의 그 발단도 사실 연인과의 싸움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우범곤의 가슴팍에 파리가 앉았는데 그걸 잡으려던 여자친구가 그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둘이 맞지 않는 연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둘의 궁합을 선생님? 우범곤은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걸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옆에서 부모님과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우범군 옆에 있는 사주는 분명하게 복종, 예를 들면 순종적인 거죠. 네. 순종적인 여자이지만 이제 우범군의 성향을 맞춰 살아가다 보니 본인이 조금은 이 우범군 씨와 비슷한 사주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욱하는 성향도 배울 수 있고 네, 닮아가는. 습이 될 수 있고 맞아요. 그렇죠. 닮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 둘의 궁합을 보면 서로가 닮아가는 부부처럼 그렇게 서로가 습이 되고 익숙해졌었던 사이는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맞춰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우범근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여자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의 가물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풍파, 금전의 손재, 망신, 구설, 관제, 또 결국엔 또 몸으로까지도 네, 안 좋죠. 예, 고통을 따르거든요. 근데 어떠한 여자를 만났어도 궁합은 초년, 중년, 말년이 있어요. 궁합 굉장히 중요해요. 초년은 무덕하게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손님이 오셔갖고 네네. 결혼 날짜는 다 잡아놓고 청첩장 다 돌리고 궁합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아니 청첩 다 돌리고 결혼 날짜까지 잡고 왜 궁합을 보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허시기 전에 오셔야지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 하는 소리 그래도 궁금해서 오셨다고 보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초년, 중년, 말년까지 다 안 맞는 거예요. 시키지 마시고 1년도 못 가서 분명히 헤어지니까 다 취소하시고 예식장도 다 취소하시고 하시라 그러니까 딸이 하는 소리가 둘이는 좋다 이거야. 그쵸. 네. 네. 1년 있다가 왔어요. 진짜. 선생님 말씀이 정말 그때는 둘이 너무 좋아하는 사이니까 뭐든지 결혼을 하면 다 이루고 살 줄 알았대. 근데 진짜 1년도 못 가가지고선 이혼을 하고 왔다고 아이고. 한탄을 하더라고. 선생님 말을 들을 걸. 응? 그런 사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궁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사람만의 만남의 시작부터 말년까지를 따지는 거거든. 궁합 자체는. 네. 물론 조상의 합의를 시키는 건 결혼 날을 잡아놓고 염탐 맞이라는 굿이 있어요. 네. 양쪽 집 조상한테 궁합이 맞아서 어쨌든 궁합이 어느 정도 맞고 혼인 날을 잡아놓으면 양쪽 집 집안에 조상님들한테 무슨 행운연에 매달 며칠 날에 둘이 혼례를 하니 네. 양쪽 집 조상님들 산 사람 상견례죠. 똑같은 네, 그렇죠. 거예요. 양쪽 집 조상님들이 받으셔서 이 자손이 어느 가문으로 들어오니 둘이 만나서 아들, 딸 잘 낳고 백년배필하게 잘 살게 도와달라고 먼저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여탄 맞이에요, 그게. 그런 거를 하는 거지 궁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지금 우범곤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뭐 사주적으로나 어쨌든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들은 반드시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뜻인데요. 어떤 것이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데요. 이처럼 풀리지 않은 많은 사건들도 반드시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밝혀내기 위해서는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욱더 미스터리한 사건과 인물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